오피셜 이슈톡 오늘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네, 함께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증권사의 연초 그 뭐 지수에 대한 밴드 이제 예상들을 하곤 했었는데 그래도 대부분 아무리 낮아도 2,500 이렇게 코스피 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430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2% 빠졌고요. 코스닥 지금 거의 3%까지 지금 800선까지 지금 무너진 상황을 지금 야 보고 참 묵도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낙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 좀 높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 같은 날은 참 어이가 없죠. 특히 이제 내일 FOMC를 앞두고 오늘은 그냥 관망 쪽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외국인들이 마음이 급합니다. 한국 주식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계속 매도를 하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 보면 중국은 지금 현재 플러스권이거든요. 한 1% 이상 플러스를 보면서 아니 무슨 봉쇄했던 나라가 이렇게 잘 갑니까? 네,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뭐 대만 같은 경우도 좀 선방하는 것 같은데 네. 한국은 지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외국인의 매도의 직격탄들 그대로 막고 있는 상황들고요. 그런 쪽에서 요즘 많이 얘기하는데 아니 왜 한국만 이러고 얘기를 했었을 때 네. 해답은 OECD 경기 선행지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보게 되면은 아마 미국은 그래도 이제 턴하려고 하다가 다시 정체. 중국은 횡보 뒤에 약간 반응이 나올 수 있을 정도. 한국은 계속 하향세입니다. 네. 지금 지난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대외적인 에너지 가격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어떤 커질 때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질 때 그에 따라서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운명이 여기 그대로 반영돼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가파르게 나오고 저가 매수가 실종돼 있는 이런 상태가 지금 계속돼 있는 게 네.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는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지금 현물에 대한 매도보다도 제가 느끼는 걱정은 선물에 대한 매도 압박들이 네.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즉 현물은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도 선물이 오히려 그러니까 매일 일자별로 보게 되면 선물 매도가 강화되면서 주가가 하락한 경험이 더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그렇습니다. 오전에는 관망하다가 선물 매도가 강화되면서 시장의 낙폭이 커지는 경향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약간 오늘 그래도 좀 선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당일의 데이터들은 선물로 챙기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고요. 지금은 기존에 지난 월물에서 갖고 왔었던 선물 매도 포지션 그대로 넘어온 상황 쪽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압박을 키워간다라고 되면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싫어하는 마음 그대로 여기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이게 단순히 싫어하고 좋아하고가 아닌 이건 것 같고요. 그렇게 볼 건 아닌데 문제는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소비자 물가에서 비롯됐다고 봤고요. 근데 그다 보니 연준에서는 지금 발빠르게 스텝을 더 크게 벌리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문제는 이번에 지금 자이언트 스텝도 스텝이지만 연속해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더 이제 공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금리 인상기 당분간 계속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여기서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FOMC에서 나오는 이 자이언트 스텝이 나온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0.75 올리는 거 기정 사실화 돼 있죠. 네, 네. 그럼 이게 다음 달도 0.75까지 올린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1.5% 150bp가 확 올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이 금통위에서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가겠다라는 쪽에서 우린 미리 올려왔으니까 네. 그래서 한국이 빅스텝으로 가지 않게 되면은 역전차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네. 되면은 자본 유출 지금처럼 외국인들의 빠른 이런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도 이런 자본 유출에 대한 부담감들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더 미리 선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네. 이런 흐름들도 하나 한국 시장의 하나의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지금같이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 쪽으로 가는 상황 쪽에서 네. 이제 물가를 잡을 수 있겠느냐가 첫 번째 의미.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다른 변화, 그러니까 즉 경기를 위축을 시켜야 이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오면서 거기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약간 이게 좀 의도한 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네. 그렇게 해서도 물가를 잡겠다는 의도가 나오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경기 위축이 나왔을 때 대한민국은
수출 경기와 함께 경기에 민감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들이 가득 차 있는데 네. 이에 따른 압박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또 하나의 변화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금 위축이 되는 요인들이 더 많은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들고 있습니다. 뭐 우리뿐 아니라 연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갸우뚱했던 게 소비 위축시키면 또 경기 위축이 될 텐데 경기 침체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어떤 지금 통화 정책으로 지금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 보니 더더욱이나 이 시장은 실적 장세에 더욱더 좀 기대고 있지 않을까요? 기대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장세는 실적도 잘 안 먹힙니다. 예, 안 먹힙니다. 특히 보통 이런 쪽에서 실적 때문에 꾸준히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러면 경기가 위축이 돼서 부진해질 텐데 네. 지금 보여주는 실적 그대로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거 피크아웃이다 이런 논리로 인해서 되던 실적마저도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게 뭐 하나의 흐름이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단적인 예로 보게 되면 네. 삼성전자가 왜 6만 원까지 와야 됩니까? 특히 2분기 실적도 영업이익 한 15조까지 나오면서 그러니까요. 1분기보다 훨씬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데이터 가지고 삼성전자를 매도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런 차원보다 이번 2분기 실적 잘 나오는 것보다 앞으로 대한 부담감들이 더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나라고 네. 유출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심정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네. 네. 오늘 굉장히 감정적인 호소가 잠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객관성을 유지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지금 삼성전자에게는 사실 우리가 두 번째 이슈에서도 또 나올 것 같아서요. 이거 좀 요 정도로 좀 가늠하고. 네. 전체 이제 우리 업종을 좀 보고 싶어요. 네. 아무래도 그 지금은 뭐 어딜 찾아봐도 뭐 적극적인 매수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뭐 웬만한 관망, 네. 보수 이쪽인데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인 업종은 일단 피해야 될 것과 사지 말아야 할 들 업종 구분해 볼까요? 네, 네. 밖에 없습니다. 네, 네. 네 지금 구분할 게 없고 다 피.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요? 보통 뭐 증권사 리포트나 아니면 시장 분위기는 그래도 이럴 때는 믿을 건 실적. 네. 그러면서 뭐 2차 전지나 자동차, 반도체 쪽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경기에 대한 위축 요인들이 발생한다. 이게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물론 그나마 꾸준히 정책적인 드라이버와 함께 성장하는 쪽이다라고 네. 해서 그나마 좀 버틴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네. 쪽에서 네. 뭐 어떤 증권사나 리포트에 얘기하는 얘기를 제가 그렇게 썩 따라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만약 고르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게 좋지 않나라는 정도로만 한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 시작할 때만 해도 사실 그 증권사의 그 이야기 섹터를 봤는데 오늘만 볼 수는 없지만 네. 일리 있나 했는데 사실 지금 상황 다 달라졌어요. 말씀하신 대로.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금리 인상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금리 인상기 대표적인 수혜지 은행 금융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저금리로 갔을 때에 네. 계속 올라갈 수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금리로 갔을 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수혜주 기대할 수는 없어요? 미리 여기서 준비한다는 거는 네. 네, 말도 안 되고요. 아 그래요? 네. 비 올 때는 빨래 널면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오래 걸리는군요. 네, 네 비가 오늘 그칠지 아니면 계속 내려서 한 열흘 동안 계속 올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타이밍을 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고 네. 특히 지금 시장 쪽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시장에서 뭐 또 금융주 얘기 많이 나오죠. 네. 그나마 배당에 대한 기대도 있고 네. 그나마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융주가 또 적절하게 지금 대응하지 못할 수 있는 첫 번째 환경은 네.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데 실세 금리까지 같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야 대출과 연결되는 이 NIM이라고 하는 예대마진 쪽이 훨씬 더 좋아질 걸로 보여지는데 네. 근데 지금은 실세 금리가 아니 경기가 위축되게 되면 실세 금리가 따라가? 라는 쪽에 의문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 약간 위축되는 꼴이고 게다가 금리가 가파르게 오릅니다. 어떤 수요를 보이는 개인이나 기업의 입장 쪽에서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대출 받아야 돼? 대출이 위축이 되죠. 차라리 네, 있던 네. 것도 갚아버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 1월 달에서 5월 달까지 보게 되면 개인 대출 같은 경우도 7조 7천억이 감소가 됩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지금 이런 매출을 보일 수 있는 대출이 은행 입장 쪽에서 감소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적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만 볼 요인들은 아니죠. 또한 네, 그렇다라는 네. 거. 네.